혼자만 알기엔 아까운 나의 불교. 이제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지금은 전법 시대.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법 전합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법 전합시다. 저는 오기윤입니다. 지난 8월이었죠. 전 세계 각국 4만 3천여 대원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또 소통하고 도전하는 2023 세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계가 팔을 걷어 붙인 덕분에 다행히 잘 마칠 수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우리 불교의 그 위상과 이미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특히나 대회가 끝난 뒤 한국에 남아 우리 불교 체험을 했던 독일의 스카우트 대원 중에는요, 삭발을 하고 출가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대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K불교의 위상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한국의 불교 이 세계화를 위해서 저희가 또 앞장서야겠습니다.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법 전합시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전법 기수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이생전 법사 스님이시죠.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이시고요. 또 상월결사 인도순례 직액소임을 맡으셨던 우원명 스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또 특별한 귀한 걸음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달리는 스님, 마라톤 스님으로 워낙 친숙하고 익숙한 분이세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2조 단원이셨고요. 또 구미 마하부타사 주지, 사단법이 꿈을 이루는 사람들, 또 대표이신 디노 스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는 상월결사 외부대중 든든한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년 멤버이시죠? 우리 동국대학교 정충리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취재진 대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법보신문 김현태 기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다시 떠납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기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법 전합시다. 아, 진호 스님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구미에서 이렇게 또 와주셨거든요. 근데 마라톤 오신다니요. 설마 뛰어오시진 않죠? 아, 제가 서울역까지는 KTX 예. 탔고요. 예. 거기서부터는 걸어왔습니다. 아, 정말요? 역시. 여기까지요? 와. 네. 사실 스님 좀 순례 회향 이후 좀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첫 번째는 제 몸의 회복이 작년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네. 이제 제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회복이 네. 더 빨랐다는 말인가? 아니면 더 늦어진다? 인도 순례 가기 전에는 뭐 마라톤 대회를 가거나 해도 보통 일주일이면 몸이 회복이 되었다면 예. 인도 순례 약 43일간이었잖아요. 네. 갔다 와서 두 달간이 흘렀는데도 몸 회복이 늦어지고 지금도 좀 기력이 약한 듯해요. 연세가 많이 드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연식이 돼서 그렇다고 네. 하지만 인도의 환경이 열악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상대적으로 행복하다라는 것을 다시 그럼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스님 그 순례기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정충리 이사님 8조 조장이시죠. 이생전 네. 첫 회 또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뭐 다녀오고 나서 지금 진짜 오래 달리는 스님 진호 스님 말씀처럼 일단 회복에 일정 기간 좀 신경을 썼고 지금은 뭐 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불교 우리 이제 중흥을 위한 네. 여러 가지 전법 활동이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또 이생전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1167km의 대장정이었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기를 온라인 랜선으로 저희 방송으로 함께 떠나는 시간이죠.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법 전합시다. 참 많은 분들께서 호응해 주시고 반가워 하십니다. 그리고 궁금했던 인도 현지의 그 모습, 순례단의 모습들 보면서 많은 감동 얻고 계시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순례 12일차까지 무사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카파시아 마을 주민들의 그 열정적인 환대를 받았던 우리 순례단의 모습 함께 하셨고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모습들이 펼쳐질지 지금 바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2월 21일 순례 13일차 어김없이 찾아오는 새벽 기상 시간입니다. 예. 도량 속소리에 보통 기상을 하잖아요. 근데 혹시 알람을 맞춰두거나 하셨던 분이 계실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도 약간은 10분 정도는 좀 빠르게 일어나야 되겠더라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 3시 기상인데 보통 2시부터들 기상을 하셔서 예, 그렇죠, 스님? 저희가 2시에 기상인데요. 예. 보통 1시 반. 아, 정말요? 예. 1시간 예상씩? 뭐 해줄 수 있기는 실은 죄송하지만 1시간 전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다 살피는 모습을 가끔 뵀습니다. 아주 새벽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처음에 회주 스님께서 1시간 전에 일어나시는데요. 텐트 돌면서 혹시 아픈 대중들이 있으면 앓는 소리 혹시 나면은 스태프한테 얘기해서 이번에 순례단원이 아플 것 같으니까 짐 좀 들어서 옮겨줘라 이런 말씀하시려고서는 하시고 또 다니시면서 다 추원해 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기자들은 저희 이제 새벽에 먼저 일어나니까 그 모습 보면서 아 참 어른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43일 동안 출발 전 준비 운동을 담당했던 네, 제 나마스테 성춘입니다. 운동 부장. 맨 처음에 다 이렇게 그 순례 대중들이 모이면 그 열악한 텐트 속에서 밤을 지새웠기 때문에 몸이 많이 굳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제 부상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몸을 좀 풀어주고 깨워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대중들이 다 이제 모이면 제가 제일 먼저 인사가 하루 아침을 깨우는 나마스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도 말로 인사드리고 같이 한 10여 가지 동작을 해서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몸을 좀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몸을 풀고 또 역시 형광팔찌에 의지한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렸던, 걸었던 우리 순례단 여러분들의 모습 만나보셨습니다. 자, 43일 중 13일차였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지나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때 기억하시죠, 스님? 그렇죠. 예, 지금 정충래 뭐 조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제 한 3분의 1도 왔는데요. 이때 날씨가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덥고 이때까지만. 예, 그래서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물갈이 배탈, 설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요때가 한 80% 거의 90% 순례단들이 오는 굉장히 이기면서 모두가 이르는 아마 그런 일정인 것처럼 생각이 뚜렷합니다. 네, 예. 진호 스님도 저때쯤 어떻게 좀 탈이 나셨나요? 저는 뭐 배앓이나 뭐 물집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정말요? 제일 어려운 게 아침에 큰 볼일을 보고 가야 되거든요. 중간에 사실 뭐 소변 정도야 10분 휴식이 해결할 수 있지만 네네. 이게 가장 저에게는 아침에 빨리 그 대변을 봐야 되는데 어떡해요. 볼 곳이 없잖아 정말로. 네. 근데 다행인 것은 그쪽 문화가 길에 누는 문화다 보니까 정말로 이게 한 10일 넘어가니까 길에 누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해결이 저에게는 가장 먹는 것 못지않게 배설하는 거 이게 가장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그 다음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스님.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배설하는 게 어려우셨던 우리 진호 스님에 이어서 이사님은요? 10여 일 차쯤 되니까 이제 인도 현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에 그 뭐 설사를 비롯한 이런 분들도 것들. 많이 계셨고 이제 그때 첫 방사를 밖에 나가서 자연과 함께 하기가 어렵지. 아, 한번 트니까. 한번 하면 맞아요. 세상에 그렇게 또 편할 수가 그럼요, 그럼요. 연인 사이에도요. 첫 방귀 트는 게 제일 예, 한번 트면 그 새벽 2시 반쯤 그 전에 이제 어스름한데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개가 오는 거예요. 깜짝이야. 근데 이게 소리를 내자니 다른 사람에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는 거고. 야, 고생하셨다. 어떻게 하셨어요? 해가 눈을 계속
마주 보지 않으려고. 손을 못 내고. 네. 예, 더 이상 오지 않았으면 하는. 아주 뭐 처음 출발부터 훈훈하게 뭔가 구수하게 시작하는 느낌. 괜찮으셨어요? 뭐 아닌 척 하고 지금 난 아니었는데 난 괜찮았는데 오히려 약간. 이제 출발 시간이 새벽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무 때나 밀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게 이게 해가 좀 있고 밝으면은 좀 민망한 상황인데 그게 오히려 새벽 출발이 참 고마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이렇게 저기다라고 저녁에 자기 전에 내일 아침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누가 가고 있구나. 있으면 나는 초조해. 자기 화장실 빡 뺏기고 그러니까. 그 다음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뭐 서로 알아서 그냥 그렇죠. 네네.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참 곤욕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요. 한 지원단까지 합해 100여 분이 넘는 분들이니까 예 그분들이 네. 다 한 군데 한 군데 찝어서 이제 나눠서 퍼주신 거잖아요. 칠흑 같은 어둠이 참 고마웠던 예 새벽 이 시간. 많은 수가 참 함께 했습니다. 인원 점검, 뭐 조별로 네. 챙겨야 될 것들도 참 많으셨을 것 같고 네. 이사님께서는 우밭의 순례자들이 모인 8주 조장이셨으니까 어떤 것들이 제일 신경 쓰이셨는지 네, 하여튼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체 그 준비운동을 해야 되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움직여야 되고 네. 그 움직이기 전에 이제 우리 8조 방마다 들어가서 그 텐트를 노크를 해서 잠을 깨워야 되고 또 우리 팔조에 건강이 좀 안 좋은 다리에 문제가 좀 있는 그런 도반이 있어가지고 네. 아침마다 체크를 했어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또 그 의료를 담당하는 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맞아.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시키고 뭐 등등의 역할들을 하느라고 아침에 바삐 움직이는 역할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참 모두가 힘들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순례 13일차였고요. 인도 카파시아를 출발해 드디어 부처님 성도지인 보드가야를 향해 떠나는 우리 순례단. 아, 약 21km를 또 걷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13일차 순례 모습 함께 가보시죠. 네, 순례 13일차 보드가야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우리 순례단 여러분들입니다. 참 매일 아침 정말 무명을 밝히듯 예. 저렇게 함께 모두 함께 또 트럭이 옆에서 또 오늘도 예외 없네요. 예. 그렇죠. 힘겹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성스러운 성지 중에 최고의 성지입니다. 부처님 깨달았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저희 한국 응원하신 분들을 또 대면하는 많으셨죠. 또 중요한 예. 또 시간들이었습니다. 생명 점중 부다의 길을 걷다 현판에 참 많은 또 한국에서 예. 응원차 오신 우리 불자님들 얼굴 보면서 좀 울컥울컥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럼요. 예? 예. 진짜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회주 스님께서 직접 네. 상월 부처님을 이혼하시면서 네, 도착을 하신 겁니다. 예. 저 꽃이 메리골드라고 의식에서 예. 많이 쓰는 꽃이 우리나라에서는 금자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저도 그렇고 아마 스님들도 태어나서 저렇게 많은 꽃비를 맞은 거는 처음이실 것 같고 그렇죠. 예. 그 향기가 인도에서만 가는 좋다고 생각한 꽃향기가 좋다고 생각한 건 처음이었고요. 지금도 좀 느껴지세요? 예, 그 향기가 네. 예, 드디어 보드가야에 예. 도착하게 됐습니다. 아, 많은 환영을 받는 모습까지 함께 하셨고요. 예. 현지인분들 아니라 아까 화면에서도 봤듯이 한국에서 응원차 또 함께 네. 가신 분들이 네. 많았습니다. 진호 스님 특히 반가웠던 분 계신지 예. 보드가야에서요? 네. 사실 부처님 설법하셨던 곳과 그 보드가야까지가 약 200km 정도 그렇죠. 돼요. 네. 네. 저는 거기를 부처님께서는 깨닫고 녹야원으로 오셨고 저희는 이번 순례를 예, 반대로, 네, 반대로 예. 갔잖아요. 야 이거 이 길을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가셨다라는 게 저희는 이제 좋은 신발도 신었고 삼시세끼도 해결했고 했는데 어떻게 가셨을까에 정말로 그 무한한 어떤 감동 이것이 가장 저에게는 참 눈물겨웠어요. 예. 정말로 이 길을 그래서 도착했다라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정말로 이 기회가 주어진 거에 감사했습니다. 네. 아, 지금도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시면서 진호 스님께서 예, 그때 예, 감격스러움이 느껴지시는 듯 합니다. 원명 스님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 오셨는데 예. 어떤 분들이 그때 와주셨죠? 저희 이제 한국 여러 사찰 스님들과 신도분들 왔었고요. 특히 조계사 네. 신도분들이 또 많은 아는 분들이 오셔서 저 법명을 맺을 때 참 나 참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고마웠고요. 네네. 그리고 또 반가운 것은 그 우리가 굉장히 간식에 정말 뭔가 굉장히 배고파하고 힘들어했던 그런데 그때 이제 이 간식이 좀 많이 풍족해지는 이런 시간들. 어쨌든 무엇보다도 해주신께 정말 또 부처님 모시고 앞장서 걸으셨던 그런 부분들이 중요했습니다. 예. 곧 만나게 되겠지만 또 원장 스님께서 또 저희들을 격려해 주기 오는 그런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네. 정승민 의사님 어떤 네. 간식이 가장 반가우셨나요? 일단 보드가야 입성하기 전 아침 공양을 어느 마을 길거리에서 했는데 네네네. 그때 처음으로 우리의 정규 메뉴가 아닌 컵라면을 그게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인지 몰랐습니다. 그거 먹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보드가요로 딱 시내로 들어가니까 길가에 이제 한국에서 오신 수없이 많은 순례자들 그리고 인도 현지인들이 뿌려준 꽃비 네. 그 속에서 제가 내가 오늘은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까지 할 만큼 정말로 감격스러운 보드가야를 처음 만났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감격스러우셨어요?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요. 인도 현지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그때 와서 꽃비를 이렇게 뿌려줬잖아요, 스님.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예쁘게 뿌려주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지루했나 봐요. 이제 얼굴 향해 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사실은 제가 아까 화면 볼 때 네. 많이 던져주는 건 좋은데 거의 뭐. 왜, 거의 얼굴 향해서 뿌리듯이 그냥. 그게 아예 그냥 갖다 퍼붓더라고요. 아, 전 세계 어린이가 다 그건 스님이 있어. 스님들이 또 이렇게 팍팍 뿌리라고 이렇게. 아, 많이 뿌리라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 애들이 그것이 좋은 자가 아주 폭탄세래. 예, 꽃폭탄. 예, 저는 순례단의 맨 뒤에. 예.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 뒤에는 줄이 없으니까 남은 것을 쏟아 붓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걸 맞으셨네요. 뭐 기꺼이 즐겁게. 그렇습니다. 부처님 8대 성지를 도보로 장엄했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아, 이제 상월결사 인도순례 입재법회가 봉행됐었던 부처님 초전법륜지 바라나시 사르나트 노갸원에 이어서 두 번째 불교 성지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부처님 성도지 보드가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스님들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보드가야는 뭐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께서 이제 29세 출가해서 6년 거행 수행하시다가 35세 되던 때 그 지역 지금 이제 마하보디 대탑이 세워진 거기서 깨달음을 이루셨고 네. 그 깨달음을 이루었던 나무가 피팔라수 나무인데 그 뒤로 깨달은 나무라는 이름으로 보리수 나무로 이름이 바꿔지는 또 어쨌든 보드가의 가장 중요하게 했던 기록적 남은 것은 바로 아쇼카 왕 BC 한 3세기 했던 그 왕으로 인해서 아쇼카 석좌 세우고 또 보드가 대탑이 조성되고 오늘날 보는 한 50m 넘는 대탑의 크기는 한 기원 500년, 600년 경에 이제 구타 이렇게 왕조 시대 때 조성된 그런 대탑입니다. 네네.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을 다음에 49일 동안 이렇게 머물렀다고 해서 7번의 머물렀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념해서 탑과 그런 나무들이 있고 네. 가장 유명한 또 무칠란다 연못이라고 해서 그 용왕이 부처님의 포구나 그 길을 막아주는 그 이런 역할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께서 미얀마 상인으로부터 공양을 받고 발을 하고 또 법을 전하는 이런 상황이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보드가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님께서도 역시 불자로서 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그 탑을 보는 시간보다 하늘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자꾸 나는데 들키기 싫어가지고 아이고야 소가리를 많이 쳐다보고 눈물이 떨어질까봐 삼치려고 하늘을 굉장히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우리
보드가야 자체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주는 어떤 분위기와 성스러움이 그럼요, 좀 그럼요. 누군가 다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108배 했잖아요. 한 배 한 배 하면서 그 얻어지는 그 감동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 감동. 네. 예, 이사님도 마찬가지죠. 네, 저도 뭐 예. 지난 첫 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성지순례 처음 간 건데 성지 중에 성지가 그 깨달음의 그 보드가야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일정도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안에 각국에서 오신 수없이 많은 그 불자들이 네. 같이 섞여 있으니 뭘 찬찬히 좀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거기를 떠나면서 야, 내가 인도 성지 순례를 다시 온다면 보드가야를 목표로 와야 되겠다. 다시 한번 가서 그곳에 본래의 의미를 좀 제대로 좀 느끼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지 순례가 왜 버스 타고 가는 여행이잖아요. 정말로 이 방송을 통해서 성지 순례를 간다면 참 1박 2일, 2박 3일 좀 그곳에 머물 수 있는 프로그램화가 필요한 듯 합니다. 좋은 건의입니다. 예, 저도 예.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네. 저는 200%. 네, 이제 누적거리 총 297km를 걸어온 순례단입니다. 드디어 보드가야에 도착을 했고요. 자,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순례 13일차 분황사를 예, 참배하시고 계시네요. 예. 나는 안 보이네. 드디어 순례를 순례를 해주신께서 이제 소개해 분황사 주셨어요. 예. 순례를 분황사 이제 맡기는. 아, 아이고, 어머나 이별의 엄마, 순간이군요. 아버지 같은. 네. 아이고. 맞아요. 분황사 주인공은 순례였습니다. 그렇네요. 은혜가 네. 주신께서 정말 한 10일 가까이 저 순례를 잘 돌봤는데. 무엇보다 부처님 성지에 세워진 한국 전통 불교 사찰 분황사입니다. 그래서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인도에 세워진 분황사 참배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분황사 참배하시면서는 또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진호 스님 궁금하네요. 저는 어쨌든 경주에 분황사가 있잖아요. 그 인도 부처님 깨달으신 곳에 분황사라고 하는 한국 절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걸음걸이가 당당했어요. 정말로 주변에 다양한 국가에 그 사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로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법을 전하고 또 우리가 받았던 불교가 인도 땅에 전해졌다라는 것은 네. 한국의 자존심 그걸 느꼈습니다. 지금 분황사 낙성식을 작년에 1차 낙성식이고요. 지금은 한국의 불자들이 가서 마땅히 머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지금 2차 불사로 해서 게스트하우스 형식의 방을 만들어서 예, 그쪽에 기거하면서 예. 정진하실 수 있게 지금 그런 시설 갖다 만들고 있고요. 현재 1차 낙성한 그 대웅전하고 교육관이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인도 불교 복원을 위해서 부타파라 스님이 인도 스님들을 갖다 현지에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학교 학교입니다. 예, 학교 기관이. 예. 오,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순례하고 이별을 했네요. 네. 지금 저 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이제 분황사라는 우리 한국 사찰이 제대로 모습을 이제 갖추었는데 그 지역이 정말로 뭐 전체 인도 저희가 걸었던 지역 다 열악하지만 그 지역이 특히 더 좀 특히 더. 네, 환경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분황사의 부처님의 원력으로 마을 주민들에게만이라도 조금 더 좀 여유로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네. 이제 14일 차로 거기 넘어가기 전에 네. 그래서 분황사에서 저희들한테 정말 따뜻한 공양을 너무
정말 너무 푸짐하고 그 밥 또 메밀국수 뭐 스님, 이렇게 짜장면 짜장면도 있었어요? 짜장면 비빔국수 아, 정말요? 예. 너무 풍성한 공양 대접을 받아서 화채 이 시간을 빌려서 다르마팔라 거기 부탁발라 스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공사했던 한국 국자분 네. 네. 그럼요 순례 잘 있다고 그때 사진이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비빔국수 예. 짜장면 예. 수박 화채까지 또 식혜까지 있어가지고 식혜까지 예. 예. 자 좋습니다. 분향사 참배까지 마쳤고요. 이제 14일차 순례길 가보겠습니다. 이제 순례 14일차 모습입니다. 성도지에서 이제 보드가야 기원 법회를 이제 이날 준비를 하게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세계의 평화를 위한 기원 법회, 생명 존중, 부다의 길을 걷다. 울컥하는데요. 예, 바라만 봐도. 예. 많은 분들께서 한국에서 응원 오신 분들도 많으셨고요. 부처님 성도지에서 열리는 법회인 만큼 더 큰 감동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가 2013년도에 테러가 일어나서 기본 휴대전화부터 시작해서 전자장비는 전혀 반입이 안 되는 곳인데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일몰 후에는 기거할 수가 없고요. 해가 뜰 때까지요. 근데 저걸 생중계를 하고 촬영을 할 수,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성활열사에서 열심히 노력하셨고 또 주정부하고 인도정부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이 또 각국에서 오신 분들, 불자분들께서 물론 부처님 성지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스님이나 불자분들 또 사찰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보드가야는 더 많은 해외 불교 스님들이나 또 신도분들이나 이렇게 사찰들이 있고요. 특히 이런 티베 국가에서는 거의 성지에 가깝게 자기들 보존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또 기거하는 스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묘하게 봉사단이 있어서 아침 공양 이런 것들 제공하는 공양을 제공하는 무료로 제공하는 네. 이런 것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곳 중에 한 군데가 바로 보드가야 지역입니다. 네. 부처님 성도지입니다. 보드가야 마하보디 대탑에서 세상의 평화를 위한 기원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참 한국 불교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진호 스님. 그렇죠. 혼자 갔더라면 그냥 둘러보고 또 저는 외국 관광객들도 옆에 스님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다리는 뭐 이렇게 가부자는 안 되지만서도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명상하는 모습이 굉장히 참 와닿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신세계의 그 도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혼자라면은 저 역시 그냥 그렇게만 머물렀을 텐데 그곳에서 108배도 하고 스님들과 함께 한국 불교의 어떤 발원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지 세계 평화라는 점도 있지만 각자 개인의 깨달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참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그 순례하실 때 스님께서 전체 순례단을 대표해서 발언문을 또 거기서 올렸던 그 장소입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채널 고정 본방사수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좀 버치겠습니다. 어쩌면 세계 불교사에서도 한 획을 긋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취재진으로서 함께했던 기자님께서도 그 순간이 굉장히 남다르셨을 텐데요. 한편으로는 감동스러우면서도 기자들 사이에서 전쟁이었습니다. 서로 자리 잡으려고 싸우고 총 어느 몇 개 정도 저희가 한국 기자들만 하고 뭐 PD 방송까지 해서 한 14명이 갔는데요. 와. 인도 현지에서도 또 한 20명 정도 와가지고 진짜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기자들 역사의 그 한 순간을 담기 위해서 취재진들의 그 열띤 취재 경쟁까지 자 그리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BBS 불교 방송 통해서 생중계 아주 생생하게 잘 만나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13일차에 잠시 참배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법회가 봉행될 마하보디 사원 그리고 마하보디 대탑에 대해서도 운명 스님 좀 짧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마 이제 그 마하보디 사원이 이슬람 침공으로 50m 된 대탑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그 주변에 불교 불자분들이 이 탑만큼은 꼭 다시 세우자. 보존했다 해서
흙으로 다 덮었다는 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예. 50m 되는 흙을 덮으려면은 그 당시에는 삽이나 뭐 이런 걸로 했을 것인데 그렇죠. 그거를 다 묻어서 한 1800 컨닝엠이라는 이런 영국 사람이 발굴되기 전까지는 정글처럼 이렇게 보존 잘 돼서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는 이제 태국이나 미얀마나 여러 불교 국가에서 복원을 다람팔라라는 스리랑카 네. 분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발굴이 되고 보존이 되면서 또 처음에는 그게 힌두교 사원으로 간주를 해서 하다가 그렇지 않다라는 많은 문제 제기를 통해서 그것이 불교 사원으로 지금은 관리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안에 마하보디테탑 안에 모셔진 부처님이 약간 이제 미얀마에서 모셔진 부처님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영상에 잠깐 좀 비춰지긴 했었는데요. 마하보디 사원에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7주간 대각의 기쁨을 만끽하셨던 예. 예, 선정에 들었던 자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7군데를 이렇게 가시니까 첫째 깨닫고 나서 40일 첫 번째는 이제 보리수 밑에서 앉아 계신 일주일 동안 네. 그거를 이제 금강보좌라고 이렇게 보통 아. 설명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제 깨달음을 이루었던 보리수가 너무 고마워서 거기를 예. 응시해서 계셨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정한탑이라고 이렇게 두 번째를 세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부처님께서 예, 그 보도가야 그 주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걸음을 거셨는데 거기에 이제 18개 그 발자국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이제 연꽃을 지금 그 돌로 새겨서 18개 연꽃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네 번째는 부처님께서 이제 앉아서 수행하는데 부처님 몸에서 오늘날 말하는 불교기 오색 광명이 쏟았다고 해서 라자그락 네. 사당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하여간 다섯 번째는 반야뜨리라고 해서 거기서 또 머물면서 거기에 또 탑이 기념으로 지금 세워져 있고 여섯 번째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무칠란다 연못이 있는데 네, 네. 용왕이 나타나서 부처님을 이렇게 비바람을 막아주면서 선정의 뜻이 또 보여주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미얀마 상인이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한 것을 받기 위해서 사천왕 부처님의 바루를 가져오죠. 네. 그래서 그 바루를 네 개를 포개서 하나로 동남아에 쓰는 바루고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바루를 네 개 다시 펼쳐져서 그런 바루가 만들어진 공양과 바루가 만들어진 것이고 최초로 제가 신자가 이렇게 부처님께 기이하는 그렇게 해서 7군데의 차가 만들어지는 칠선처. 네. 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네. 선정에 들었던 그 칠선처까지 아마 화면에 조금씩 나왔는데 이사님 네. 아까 그 너무 빠르게 네. 봐서 예, 네, 칠선처는 지금, 당시에는 조금 못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예. 술래단장 선생님 설명을 하셨지만 저희는 하나하나를 확인을 거의 못했고요. 그 대탑 그리고 그 연못 그 두 곳만 좀 잠시 머물렀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보따리 싸들고 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갑시다. 진호 스님 가실 거죠? 저보다도 갔다 왔을 때 많은 스님들이 진호 스님은 뭘 보고 느꼈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우리가 너무 불교 성지에 대해서 모르고 갔구나. 그래서 반드시 불교 기본 교리책에 네. 부처님의 성도에 관한 이런 스님이 말씀하신 7주간의 어떤 이적 이런 것들이 좀 교육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안타까움이셨다. 네. 예. 단장 스님 다시 한번 추진하시죠 뭐.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회주 큰 스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흔적만 남아있는 불교에 대해서 그렇죠. 안타까움을 설하셨고 네. 유적지에 가까운 예, 그것이 현실이었고 이것이 우리가 돌아와서 왜 전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어떤 가슴 아픈 화살로 남아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갑시다. 네, 다시 한번 네, 화살이 돼서 가봅시다. 잘 추진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불교 전법 프로젝트 이번 생의 전법 부처님 법 전합시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요, 불자 인연 맺기 챌린지 순서입니다. 내 주변에 우수 불자 소개도 좋고요. 나도 불자 인연 맺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누구든지 좋습니다. 저희에게 직접 연락 주시면요, 또 예쁘게 영상도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불자 인연 맺기 챌린지 어떤 분이 또 함께 하실지 그 주인공 만나볼게요.
저는 현재 동국대학교 경제학과에 명예교수로 있고 수미산 온정대 3기 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송일호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저희 어머니가 합천 해인사 출신인데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다니게 됐습니다. 또 제가 82년에 유학 갔을 때 그 유학 기간 동안 어머니가 그 부처님 앞에 촛불을 켜고 기도한 덕분에 제가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서 모교에서 30년 가까이 교단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일단 꾸준하게 신앙활동을 하였고 또 동국대 불자교수회 회장을 오랫동안 했고 또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을 올 2월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수미산 원정대 열심히 도반으로서 참여한 결과 또 영광스럽게도 동문회장으로서 소임을 맡아서 부처님법 전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불교를 믿게 되면은 자신이 부처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즉 성불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회주 어른 스님 말씀대로 성불은 다음 생에 미뤄두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한국 불교가 위기에 봉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모두 동참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탈종교 시대라고는 하지만 또 제가 접해본 많은 젊은 세대들이 우리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그 대학마다 불교 동아리를 창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젊은 세대에게 부처님법을 전하는데 저희가 다가가야 되는 그러한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단에 있으면서 법구경 중에 한 규절인데 남의 말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굽혀라 하는 그러한 경전이 있습니다. 뭐 법구경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의 말을 경청을 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연구실에도 써놓고 항상 좌우명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부처님법 전합시다. 부처님법 전합시다. 부처님법 전합시다. 불자 이념 내기 챌린지. 그동안 사실 많은 청년 불자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 청년 불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무엇보다 부처님법 전하는 데 앞장서고 계신 우리 송일호 불자님이셨습니다. 동국대학교 교수협회 회장도 하시고 회장도 맡고 계시고 또 교수불자의 회장도 하시고 인연이 좀 있으시죠? 예, 그럼요. 송일호 교수님이 이제 뭐 현직에 계실 때는 학생들 지도에 바쁘셔서 불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마음대로 못하셨는데 금년 2월에 이제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불교 활동에 저와 이런저런 자리에서 자주 뵙고 또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누구보다도 또 잘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예, 특히 청년 포교에 요새 많이 앞장서고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대학생이고 저희가 전국에 우리나라 대학이 한 400개 정도 되고 있는데요. 불교 학생회가 있는 것이 한 57개, 60개 정도 되는 20% 해당되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교수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지도 교수분들이 있어야만이 불교 동아리로 이렇게 등록이 되고 그러네요.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의 어떤 전법의 앞장서는 이런 말씀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어떤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생전 불자이냐 우리 송일호 교수님께 진호 스님께서도 응원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는요. 내년에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정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존에 있는 교수분들이 직접 학생들을 모으는 것보다도 우리가 현장에 가자. 우리가 학생이 되어서 현수막 걸고 동아리를 모으는 것이
좀 더 다가가는 모습이 아닐까. 저하고 같이 인도 순례했던 해장 스님하고 예. 그 스님은 물리치료과. 저는 스포츠 지도자과. 아, 정말요, 스님? 입학하기로. 학원을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요즘은 이렇게 일반학과로. 젊은 역시. 학생들이 없으니까 역시 만학도들을 아. 지역 대학교에서 아. 환영합니다. 그래서 학교 저는 어디셨습니까? 네? 학교 가서 지역 대학이죠. 구미대학교에 아. 입학하기로. 아. 그러면 이제 수능을 보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면은. 이제 만학도이기 때문에 예. 그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다 됩니다. 아. 대학을 나온 분들은 편입학도 되고. 아. 그래서 저는 아. 이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직접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예, 네, 학생으로 들어가야 오. 학생을 만날 수 있죠. 오. 그러네요.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예. 아주 정면 도전, 정면 아. 대응. 그렇죠. 학생이면서 지도업사를 하시겠다. 어떤 형태로든 전략을 가져가야 학생과 함께 늘 호흡을 같이 야. 하는 거니까. 학비가 필요합니다. 아, 갑자기 예. 또 학비. 우리 진호 스님은 항상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니, 공부를 예. 잘해야 장학생이 되셔야죠. 공부를 잘하시고. 장학금은 학생들에게 줘야 되고요. 그렇지. 우리는 학교 장학금 없이 학교에도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냥 받아드리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인생 후반기에 배움의 시간도 갖고 학생들의 생각도 듣고 그 학생들을 지역에 있는 교구본사와 연결해서 템플스테이. 요즘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잖아요. 그럼요. 예. 잠시라도 이렇게 벗어나서 그 스님들과 명상하고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저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 전 단계가 함께 교류하는 거.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하고 예. 대단하십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님 다시 들어갈까요? 학교를? 저 처음 들은 방법이라가지고요. 근데 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놀랍고요. 센세이션하네요. 예. 예. 아니 송인호 예. 교수님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제 진우 씨 말씀으로 완전히 와. 아 이제 또 내년에 그럼 입학식을 꿈을. 저희가 갈게요. 그, 꿈은 이루어진다. 예. 환갑 이후에 인생은 새롭게 시작된다. 야. 네. 자, 이생전 불자님 우리 송일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성불은 다음 생으로 미루고요. 예, 이번 네, 생엔 전법입니다. 부처님 법 전해야 하는 것이 승속을 떠나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 매진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자, 오늘의 불자의 년 송일호 교수님 앞으로도 더욱 멋진 활약해 주시길 기대하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내년 대학으로 들어가실 진호 스님과 송일호 불자님을 위해 해장 스님을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 화이팅! 화이팅! 네, 상월결사 인도 순례기로 부처님 전법 의지를 다지고 또 그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생인 전법 부처님 법 전합시다. 오늘 어떠셨는지요? 재밌으셨죠? 행복하셨죠? 감동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이 시간도 역시 공방사수 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만 알기엔 아까운 나의 불교. 이제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어드립니다. 지금은 전법 시대.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법. 알았어. 다음 이 시간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